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켓 리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에 이제 조금 익숙해져 갈 만한 시점에 유가 또한 마이너스를 갖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유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야말로 미증유의 사태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야말로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저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또 세계 증시와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한양대학교 이정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2부 주제 잠깐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기록한 유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도산 위기에 처한 석유업계, 셰일업계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요. 유가 상승기와 하락기, 그때에 맞춘 투자 조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난 4월 20일 날 좌우지간 그 WTI 선물 만기 하루 앞두고 장중에 마이너스 40%까지 가고 40불까지 가고 배럴당 뭐 마감은 한 마이너스 37불 정도.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 줘야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석유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인데 네. 이 공급적인 측면에서 먼저 보면은 전 세계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그 탱크가 있습니다. 네. 전 세계 그 용량의 지금 현재 한 65% 정도가 차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네. 빨리 수요가 나서 이 탱크가 비고 새로운 생산 물량이 채워져야 되는데 네. 이 수요 부분에서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사람이 예. 안 움직이니까 자동차도 안 움직이죠. 예. 공장에서 석유가 필요 없고 그리고 계절적인 요인도 지금 현재는 뭐 석유가 그렇게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런 수요 부분이 좀 떨어지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석유 생산량은 기존의 것만 유지하더라도 예. 지금 현재 석유 저장고의 65% 전 세계 65%가 차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가 차는 건 한 두 달 이내에 찰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예측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란 거는 미리 예측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 가격이 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기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거기다 또 먼저 선물 시장에 약간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겠죠. 현물 인수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받아내기에 뭐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 포지션 청산 과정에서 일부 좀 나타나기는 했겠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쪽에 원유 관련해서 듣다 보면은 자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 뉴스 보면 갤런당 얼마 이러고 네네. 원유 시장에서는 배럴당 얼마입니다. 근데 이게 네. 우리가 배럴이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어느 정도의 용량인가요? 네, 이제 우리 석유를 이야기할 때 네. 생산량을 할 때는 톤으로 합니다. 생산량은 네, 전체 이제 오펙에서 생산하는 게 하루에 한 3천만 톤 이렇게 생산 톤으로 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배럴이 있고 갤런이 있는데 네. 짧게 말씀드리면 배럴이라는 거는 그 원인이 예. 우리가 해적 영화 같은 거 볼 때 그 해적들이 들고 다니는 나무 통이 있습니다. 오크통 같은 거. 예. 그 예. 통의 용량이 배럴인데 아, 그게 예, 배럴이에요. 그 배럴인데 한 160리터 정도 됩니다. 그게 우리 네. 리터로 하면 160리터 정도 되고 그리고 1갤런이라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7리터 그리고 유럽에서는 4.5리터 정도 되는데 보통 미국 기준으로 쓰니까 1배럴은 160리터 정도 되고 약 42갤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석유 가격이 1배럴당 11달러다. 그러면 1달러가 한 7센트 정도 되고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1리터당 한 83원 정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 주로 이제 잠깐만요. 원유 1리터가 83원이야? 아니 지금 500ml짜리 저 생수를 갖다가 우리 편의점에서 뭐 900원, 950원 내고 사 마시는데 네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배럴당 한 11달러다. 아, 예. 그렇게 가정하면은 1달러가 한 7센트 정도 되고 이걸 원화로 하면 한 83원 정도 됩니다. 1리터당. 그렇게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주로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그리고 이제 서부 텍사스유 그리고 미국 역량에 있는 그 두바이 원유 정도가 배럴을 쓰고 있고 유럽에서는 톤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저 그 맨날 그 원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 생각 한번 안 해봤네요. 도대체 원유값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봤더니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저 약간 쇼킹합니다. 네, 1배럴에 11달러면 원화로 하면 한 1리터당 한 83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네네.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유가 기름값 많이 내렸다 하더라도 아직도 1,300원, 1,400원 주고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도대체 지금은, 네네. 야 그러면 이 중간에 뭐 그거보다도 역시 세금 부분이 크군요. 세금도 있지만은 일단 석유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높은 가격에 팔아놓은 기름이 소진돼야지 싸게 들어오는 기름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높은 가격에 받아놓은 기름이 아직 소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이렇게 보니까 원유 시장에 하도 이제 요즘 현물은 뭐 배럴당 14불 이런 거 있는 와중에 선물 가격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콘탱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네네. 또 일부 세력들은 현물 사서 재워놓고 선물 팔고 콘탱고 플레이를 한다는데 이 부분 좀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래라는 건 불안전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미래 가격이 높다는 거는 앞으로 현재보다는 현재 가격이 미래로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이 많이 가능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현물에서 살 때는 더 싸게 사야지 미래 가격이 높은 걸 반영해서 더 이익이 많이 남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현물 가격이 지금 한 100원인데 실제로는 시장에서 1,000원을 주더라도 나중에 만 원이 갈 수 있다고 싶으면은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현물 가격보다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이 지불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탱고를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콘탱고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네. 원래는 좋은 거죠. 미래가 더 가격이 높고 현재보다 낮으니까. 근데 이거를 역이용해 가지고 이게 과열됐다고 보는 투기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 세력들이 이제 실제로 현물 가격을 좀 비싸게 주고 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아, 미래가 높으니까 지금 더 높은 현물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싶어서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이게 이제 물건이 석유인 거죠. 아, 그래서 아, 석유 가격이 현물 가격, 이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는 이유는 미래 가격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투기 세력이 가격을 조장한 게 좀 있다는 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과열 신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현물 가격하고 실제로는 100원인데 1,000원에 사게 되면은 사실은 10배가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거를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괴리.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괴리율이 크면 클수록 투자가들은 만약에 가격이 반대로 이동하면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게 되겠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딱 ETN 현상인데.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며칠 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란 포함이 미국 함정을 다 괴롭히면 그냥 격침시켜도 좋다. 네네. 이거 뭐 현실화 될까요 이게? 실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는 가정입니다만은 네. 미국 월가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다. 아. 일어나게 되면은 왜냐하면은 실제로 걸프전이 발발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제 유가가 오르겠죠. 네. 유가가 오르는데 이 정도 유가가 오르면은 사실은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체 물동량이 전 세계 물동량이 한 20%를 차지합니다. 진짜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이란을 갖다가 때리는 정도 저 봉쇄 그렇게 하면 이란은 아닌 게 아니라 이번엔 진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한번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란뿐만 아니라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이런 산유국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전 세계 산량의 20% 한 2천만 배럴을 통과하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은 지금까지 이제 공급 과잉이 일시에 해소가 되고 미국의 지위라든가 미국의 이제 석유 산업이 다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갈 거다는 이런 농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란 같은 경우에 현재 경제 상황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상황 전에도 미국의 제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이란이 미리 이제 지난번에 미국이 공습한다는 걸 알려주고 피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명분이 없이 싸움이라는 건 박수가 치는 것처럼 양쪽이 다 해야 되는데 이란이 피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 유일한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란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라든가 쿠웨이트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통과하는 물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미국 공군기지가 제일 큰 게 사우디에 있습니다. 네. 사막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럼 동맹국을 어렵게 하는 이런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뭐 쉽게 결정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미국만 좋아진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네. 교수님 설명 듣다 보니까 오히려 자꾸 그런 생각이 스쳐갑니다. 쇼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 지금 현 상황의 이 수급 부도나 이런 걸 봐서는 이 유가 회복은 이건 도저히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저장고 네.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란이 미국하고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아주 미국은 이렇게 뭐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이란을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몇 방만 쏘면은 네. 이게 봉쇄가 된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어려운 게 이란뿐만 아니라 미국의 맹방인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 뭐 이라크도 사실 미국이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나라들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 석유 물량이 일시에 뭐 공급이 과잉된 건 해소되겠지만은 그게 또 수요 부족으로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비난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말할 수 없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은 뭐 저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처럼 네. 이렇게 고미한 인격을 지니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월가 친구들이 아까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황이 좋을 수도 있겠다. 가만히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가끔씩 툭툭 던지다가 이렇게 실수도 합니다만 이란 포함 격침 저거 명령 내렸다 저게 제가 봐서는 뭔가 이렇게 불신은 살아있는다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전환 되면 네. 저 카드 쓸 것 같은데요. 네, 항상 불신은 남아있는데 이란이 아마 이런 상황을 굉장히 피할 겁니다. 네. 네. 예, 지금 아까 잠시 언급하셨습니다만 네네. 괴리율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요즘 뭐 원유 ETN 투자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는 이 유가라는 건 굉장히 그 예측하기가 주가보다는 어렵습니다. 주가라는 건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실적이라든가 네. 그 회사가 속해 있는 나라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예. 아니면 그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라든가 이 정도로 알면 어느 정도 추측이 예, 가능한데 예. 네. 유가라는 거는 사실은 각각의 나라들이 수요 공급을 따로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계절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인 요인도 크고 또 정치적인 요인도 크기 때문에 이 유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 유가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가가 이제 마이너스 가격으로 가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이거보단 더 내려가지 않고 미래는 언젠가 올라가겠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네, 기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쌀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 싼 가격이 너무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마이너스 10원인데 실제 가격은 그렇지만 100원을 주더라도 10배를 주더라도 이게 비싼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가 매수라는 개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네. 이게 무조건 감각적으로 싼 가격에 사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탱고 현상 미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저 정도 팔 수 있지 않나 하는 거지만은 이 미래 가격이라는 거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제 이제 그 유가 이게 기초자산이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예. 실제 시장에서 지불하는 가격 예. 실제 유가가 아까 10불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한 100불을 지불하면 10배 아닙니까? 10배죠. 근데 이 비율이 1000%가 넘는 종목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가 괴리율 1000%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실제 가격하고 10배 높으니까. 네. 그다음에 지불하는 가격 차이가 네. 1000%면은 네. 이 유가가 4배 정도 올라야지 본전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레버리지 비율이 한 배일 때는 그런데 두 배일 때는 굉장히 더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괴리율이 한 400%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유가가 두 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네. 유가가 오르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이란을 봉쇄한다든가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없이는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서서히 그 효과가 천천히 나오는 거고 네. 그게 돼서 국가들이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유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 예상치 못한 이제 일이. 이란하고 미국이 전면전을 한다든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된다든가 이런 순간적인 요인이 아니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는 수요라든가 또 수기 저장고가 65%가 찼는데 이게 뭐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ETN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유가 상승기에는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괴리율이 지금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1000%, 400%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무리한. 예. 근데 지금 이 유가 이 상태면은 지금 미국 셰일업계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상태가 한 2개월만 지속이 되면은 2개월만 가면 네네. 그건 뭐 미국 에너지 협회라든가 공동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렵다는 말은 항상 어떤 거든지 새로운 걸 할 때는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 셰일 오일이라든가 셰일 가스 같은 경우는 신공법이 많이 들어가고 네. 설비 투자도 새로운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석유 회사들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비용을 많이 댄 데가 어디냐면은 주로 시티은행이라든가 미국의 JP 모건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들이 많이 됐는데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큰 메이저들만 많이 남았습니다.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생산하는 데가.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가가 1배럴당 한 40불은 돼야지 본전이 되는 건데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네. 지금 현재 마이너스 가격이 되고 뭐 10불, 20불 정도 있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를 산다고 하지만은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저장고 용량이 65%인데 예. 살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 거죠. 예. 그건 시장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순간적인 뉴스로는 잠깐 오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이런 뭐 감산 합의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쉽게 이런 셰일 오일 가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가격이 한 두 달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파산한 데가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이게 실물 경제로 넘어간다. 그 실물 경제 전에 여기다가 돈을 투자한 금융기관들 미국 금융기관들이 어렵게 되면은 실물 경제도 어렵게 되고 전 세계 금융 위기 이런 시나리오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일부에서 잠시 언급됐던 미국의 뭐 JP모건을 비롯한 대형 은행들이 최근에 충당금을 갖다가 많이 쌓았다는 얘기가 그쪽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갖다가 미리 준비한다는 네, 느낌이 지난번에 드네요.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은행들에게 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거는 연방준비위원회는 이런 걸 다 본 거고 네. 실업률이 3.4%라는 거가 좋지만은 실제로 그 내막을 보면은 지금 실업률이 10%로 올라가고 하는데 네. 뭐 슈퍼마켓에서 캐셔라든가 주유소 직원이라든가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서 숫자적으로는 환상적으로 3.5%를 유지하지만은 이런 경제 상황이 오면은 제일 먼저 그런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그런 분들이 자동차 10년 할부라든가 주택 새로운 주택을 산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겠죠. 예, 네네. 예. 지금 이제 뭐 5월이 곧 시작됩니다만 이제 5월 되면서 과연 지난 빈 회의에서 했던 그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어쨌거나 감산 합의는 나왔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이 합의가 잘 지켜지라고 보시는지 일각에서는 합의했던 것보다 더 줄여야 될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은 그 줄이는 물량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이 실행이 될 거냐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뭐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코로나 사태에 비해서 너무 늦게 결정이 된 게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사우디 빈살만 그 왕세자가 합의한 게 한 2천만 배럴 정도 당한다고 했는데 이게 자연 감소분이 있습니다. 네. 자연 감소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2천만 배럴 정도의 감산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사우디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라크 등 2,270만 배럴을 추가 감산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거는 이 감산 물량에 리비아라든가 미국의 재고를 받고 있는 이란과 베네수엘라 산유량 이걸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네트를 할 때는 감소분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한 1,0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합니다. 오펙이 이제 하루 네, 일 네, 하루 네. 오펙이 3,000만 배럴 정도 생산하면은 사우디가 1,000만 배럴 정도 하고 러시아가 1,000만 배럴 그리고 미국이 이제 가능한 게 1,000만 배럴 정도 예, 넘어가는데 예. 이 러시아는 실제로 지난번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생산 과정이라든가 감산한 이 프로세스가 2, 3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감산 쿼터가 물량이 많으면은 네. 이 2, 3주보다는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예. 지금 감산을 요구한 게 실제로 생산은 보통의 감산보다는 한 8배 정도 많습니다. 약속한 금액이. 아, 물량이. 물량이. 그러다 보니까 이 2, 3주가 아니라 뭐 8배를 하면은 뭐 더 뭐 몇 달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감산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고 이 실행 자체도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야. 아니 근데 옛날 같으면 이거 뭐 여쭤볼 필요도 없었습니다만 네네. 세상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기름값, 이 원유값 내리는 게 좋습니까? 이게 오르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100m를 잘 뛰는 칼 루이스도 네. 금방 자고 나서 100m 뛰라 그러면 아마 기록이 안 나올 거예요. 워밍업이 예, 필요한 예, 거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석유 가격이 낮으면은 항상 좋다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석유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서 적당한 그 우리가 운동할 때 몸이 워밍업 되는 그 정도 뜨거워지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운동 자체를 안 하고 몸이 아주 식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몸이 식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석유 가격이 좀 회복이 돼가지고 수비가 되고 경기가 돼서 우리가 워밍업이 됐을 때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때는 좋은데 이게 너무 온도가 내려가서 아예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네. 요즘 그러면 유가 오를 때 하고 내릴 때 상승기 하락기 이렇게 해서 증시에서 한번 유망 업종이나 종목을 갖다가 어떤 관점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저는 뭐 증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유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부분들, 네. 그리고 회복을 할 때 이 유가라는 거는 아주 기본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 설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기술이 나오면서 그 유가를 생산하는데 생산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유가에 관련이 좀 적은 부분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 IT라든가 이런 쪽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즘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어떤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오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그리고 소비재, 유틸리티 뭐 이런 쪽 예. 그리고 유가의 이제 뭐 헬스케어라든가 메디컬 네. 이런 쪽들은 아무리 이제 사실 우리가 아무리 경기가 나쁘더라도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약값을 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 저항성이 가장 강한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그런 분야가 아무래도 이제 메디컬이라든가 제약 뭐 이런 쪽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뭐 다들 얘기는 합니다. 단기적으로 뭐 유가가 금방 회복해야 되겠느냐. 네네. 그렇지만 또 길게 보면 뭐 이 레벨에서 머물게 하겠느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 오른다면은 어느 정도까지를 예상하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그 감산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네. 기대치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단기라는 거는 아마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까지 뭐 그런 것도 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한국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 잘 돼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파는 상대국인 유럽이라든가 네.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물건을 안 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때는 석유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직도 생산이라든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 가야지 되는 건데 단기적인 거는 정책적으로 이제 좀 그 느슨하게 좀 풀어주고 이런 기대치가 있는데 아마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하반기 가서 겨울이 되면 다시 그 코로나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피해 본 부분이 더 복구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실 그것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내년 중반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마켓리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 설명 듣는 와중에 지수 흐름을 보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장중 출렁거림이 좀 있습니다. 대충 목표치는 근접한 상황에서 무엇이 이렇게 흔들거리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부에서나 2부에서나 결론은 하나네요. 지금 믿을 구석은 딱 하나.
넘치는 돈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리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